김일성은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을 군의 총 우두머리, 그러니까 인민무력 부장 그런 사람을 사위로 삼으려고 그런 욕망이었죠, 김일성이. 그러니까 장성택이 이름이 딱 떠올라왔을 때 집안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치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. 내 딸을 그런 서열의 집안하고는 결혼할 수, 시킬 수 없다. 그래가지고 완강하게 거절했죠. 계속 그 김경희는 그저 오직 장성택한테만. 그럴 때 김종일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수령님, 경리 문제는 아무리 말려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.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 말이 당시에 야야 골 아프다. 경리 문제는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해라. 그래서 김종일이가 원산경제대학에 있는 장성택을 호출했죠. 아유 딸 못 이겨. 그래서 김종일이가 한 말이 하나밖에 없는 내 손인데 잘 정말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다짐을 받고 승인해가지고 장부장을 소환시키죠. 야, 이 순식간에 이 순간의 선택이.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김정일한테 김경희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이랑 맞상을 하는데 계속 술을 권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대요. 맞겠다. 그러니까 이제 딱 기절하는 순간에 막 허탕하게 웃으면서 야 경희야 너 살아 그랬대요. 뭐라고? 살아라. 같이 살아 살으라고. 결혼해 이렇게. 그러니까 배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샀다고 합니다. 김정일이가 그 파티 정치를 했는데 그 파티 모든 그 조직과 운영 관리 거기 참가하는 모든 간부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파티가 막 이렇게 무르익을 때는 장부장이 다 일어나서 전체 일어서 하면 김정일 앞에 나란히 쫙 서서 친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례 하면 또 몽땅 다 경례하고 파티 전 과정을 장부장이 다 주도하고 마지막 뒤처리까지도 장부장이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장성태기가 기쁨조라는 것도 장성태기가 만드는 겁니다. 중앙당 조직부의 옥과라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 훑어가지고 인물이 출출하고 또 신체검사에서 완벽한 그 합격된 애들만 골라서 특별관리를 했습니다. 심지어는 뭐 남자들은 김정일이 그 별장 보일러고 돼지 키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옥과에서 다 선별했거든요. 기가 막힌다. 진짜 맞아요. 이 기가 막힌 짓거리를 한 거예요. 그렇죠, 이거는. 기쁨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예. 기쁨조는 허담이라고 저희 외교부장 하던 사람이 허담. 허담, 네, 네. 저 알아요. 허담이 장성택이가 둘이서 우리 뭔가 하나 만들자. 그래서 만든 게 기쁨조의 시초입니다. 아, 그래서. 그러니까 김정일 선수는 야, 이놈 이거 좀 쓸만하다. 그러니까 자기 그 권력 다지는데 철저하게 장성택을 부려먹었죠. 이용해놓고 또 장성택은 거기에 또 복종하고 충실했고. 이야. 이게 쭉 보니까 네. 장성택이 기쁨조 조직을 창설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본인이 기쁨조였던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 네. 본인이 김정일의 기쁨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이야. 근데 어찌됐든 이 정도의 권력을 한 사람한테 쥐어주는 데에는 단지 비위만 맞춰준다고 해서 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 모든 권력은 촉구에서 나온다. 모든 권력은 김경희로부터 나온다.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이름은 김경희하고 떼어서 볼 수가 없어요. 김경희가 그렇게 좋아해서 평양에서 낡은 길을 볼가를 타고 6시간, 7시간을 가요. 와. 김경희가 대학 때.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하룻밤을 자고 또 6시간, 7시간을 와요. 그것도 원래는 같은 학교였는데 네. 김일성이 만나는 걸 반대해서 학교를 네. 원산으로 보내버린 거죠. 황장엽 선생님이 김성종합대 총장을 하는데 예. 네가 알아서 저놈 떼라 둘을. 그래서 원산경제대학 경제학으로 보냅니다. 김일성이도 왜 이제 말하는 건 장성택의 아버지 집안은 국내 공산주의파예요. 종파로 다 청산을 했어. 67년, 69년도에 다 청산한 집안의 아들이야. 아유.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마음에 들 리가 없죠. 그렇지.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니고 오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보건대 중간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. 길이 험하거든. 강원도 길이 험하고. 아유, 오빠한테 얼마나 또 뭐라 했겠어. 그리고 또 오빠를 얼마나 들들 볶았겠어요.